친구를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들이 경찰에 자수했습니다. 이들은 피의자의 시신을 원룸에 방치한 채 달아났다가 결국 경찰에 범행 사실을 털어놨습니다. 최성길 기자입니다. 한 남성이 원룸으로 들어가고 잠시 뒤 다른 남성 4명이 줄지어 같은 원룸으로 들어갑니다. 몇 시간 뒤 나중에 들어갔던 남성 4명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건물을 빠져나갑니다. 지난 9일 새벽 1시쯤 광주시 도암동의 한 원룸에서 19살 최모군 등 4명이 친구 19살 김모군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도망치는 장면입니다. 이 10대들은 숨진 김군의 시신을 원룸에 방치한 채 렌터카를 타고 달아났습니다. 최군의 고향인 전북 순창에 숨어 있던 이들은 오늘 새벽 0시 반쯤 경찰에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털어놨습니다. 이들은 지난해 광주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피해자 김군을 만난 뒤 괴롭히기 시작했다고 진술했습니다. 최군 등은 지난 3월부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원룸에 김군을 불러들여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범행 당일엔 자신들을 놀리라고 김군에게 강요한 뒤 진짜로 놀렸다며 얼굴과 가슴 등을 수십 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피해자는 신고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듯 방어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고 계속되는 폭행에 의해서 사망한 것입니다. 경찰은 최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. KBC 최선길입니다.